여러분 안녕하세요. 복타 복타입니다. 자, 오늘은 자 11월 남아 있는 15일부터 이제 30일까지 여러분들의 연락운과 재회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남아 있는 11월, 예, 벌써 11월도 절반이 갔지만, 예, 좋은 기운으로, 예,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 연락과 그리고 재회가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자, 신중하게 언제나 선택지는 4개 부분 11월 남아 있는, 예, 15일부터 예, 30일까지 재회운 연락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선택지고요. 남아 있는 11월 여러분들에게 연락운과 재회운이 자 11월 남아 있는 기간 예, 한 보름 정도 되죠. 그 기간 동안 여러분의 연락운과 재회운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선택지고요.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여기 행운의 타로 있죠? 예. 이 타로의 한 장의 핵심 키워드는 행운이에요. 여러분 축하드리고요. 자, 하지만 쉽진 않을 거예요. 무너지는 탑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조바심 갖지 마시고요. 연락이나 재회는 어떤 형식으로도 이루어질 테니 예. 조바심 갖지 말아주세요. 조화, 절제, 균형 예, 여러분 마음을 좀 천천히 차분히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으시고요. 자, 이 기간에 굉장히 예, 기운이 좋습니다. 하지만 먼저 연락하셔야 안 돼요. 먼저 연락하시면은 이렇게 거꾸로 매달린 산에 될 것도 안 될 수 있습니다. 예, 전차 먼저 밀어붙이지 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태양 가만히 기다리시면 햇살이 비춰올 겁니다. 여러분 예, 재회운과 연락운이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먼저 연락하지는 말아주세요. 자, 이렇게 방패로 상징되는 여러분 가만히 계셔도 되고요. 황제 그리고 악마 그리고 마법사예요. 그 사람이 지금 조금씩 여러분의 그 분위기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연락이나 재회를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그분이 고민을 하고 계신데요. 예, 그냥 놔두세요. 고민하도록 놔두셔야지 풀릴 일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행운이 있고요. 자, 먼저 움직이시면 안 된다는 예, 여러분에게 경고를 보내는 타로죠. 거꾸로 매달린 산에. 그리고 이분은 이게 노인이에요. 노인. 생각이 많고요. 잘 안 움직이실 거고 정체된 상태인데요. 오히려 움직여서 예, 골치 아픈 일을 끌어들이는 것보다 이분이 움직일 때를 기다리는 게 저는 현명한 판단으로 보여집니다. 냉정하고 차분하게 예, 이렇게 시간을 주시고 여러분은 움직이지 마세요. 가만히 한번 계셔보세요. 자, 초반부터 예, 무너지는 탑에 나와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섣불리 움직이시면 뭐랄까요, 오해를 받을 수 있고요. 좀 쉬어 보일 수 있어요. 이분이 악마예요. 지금 여러가지 생각이 많으십니다. 여러분 이 생각이 많은데 여러분이 먼저 움직이신다 그러면은 생각이 딱 멈춰버리고 그래 뭐 오만과 자만 네, 빠질 수가 있어요. 아 뭐 그래 난데 네가 연락 안오고 배겨 뭐 이런거 있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딱 멈춰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무리 급해도 연락이 올 거예요. 행운이고 재회운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섣불리 예, 움직이지 마시고요. 여기서 킬링 포인트는 그 사람이 생각을 정리하고 스스로 예, 뭐 잘못했다면 잘못했든지 아니면 작전을 짜든지 재회에 대한 작전을 짜든지 어쨌든 그 사람이 스스로 뭔가 결정하고 움직이게 하셔야 되지 거기에 여러분이 뭐 자극을 한다든지 예, 보태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예. 섣불리 그렇게 했다가는 예, 이분이 철이 없이 예, 생각이 없이 다시 연락이 오고 재회가 시작될지 몰라요. 예, 행운이 있기 때문에 천천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자, 감정의 타로 있고요. 그 다음에 완성의 타로 있어요. 자, 그리고 이렇게 황제 타로 이어서 여기까지 굉장히 긍정적이죠. 흠잡을 데가 없어요. 그리고 나온 게 바로 이 연인, 인연이라는 타로입니다. 네, 말씀드렸죠. 행운의 타로와 연이어 인연이라는 타로가 나오고요. 그리고 그 위에는 이렇게 정체되어 있는 여러분의 예, 모습이 나옵니다. 이렇게 일렬로 쭉 늘어서 있어요. 자, 움직이지 마시라는 거예요. 괜찮으니까 이분이 악마에서 스스로 생각을 좀 정리하고
예, 이 정체기 노인의 상태에서 벗어나기를 좀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으세요. 예, 이분 이 노인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예, 자기 연민 그리고 예, 뭔가 지금 꾸안 속내에서 벗어나려면 여러분이 자극하는 것보다 스스로 깨고 나오셔야 돼요. 예, 자 그런 시간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연인에서 이어지는 거는 별의 타로, 스타의 타로, 행운의 타로, 기회의 타로거든요. 기회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은 그 사람이 연락을 해와서 재회나 연락 그런 기회를 잡으시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광대의 타로, 심판의 타로. 아까 말씀드렸죠? 악마에서 노인으로 변해서 이렇게 광대로. 자 노인, 나이 들었다, 광대, 젊어지는 거예요. 그만큼 생각이 바뀌어서 오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이 엿보이고요. 여기서 이제 재밌어집니다. 심판의 타로 있죠. 여러분의 절대 쉬운 분이 아니세요. 이분이 이렇게 온다고 해도 받아들이실지 아닐지는 여러분한테 달려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심사숙고하는지 모르겠네요. 절대로 아 쉬운 사람이 아니구나. 뭔가 제대로 어필하지 않으면 한 방에 까이겠구나. 그래서 더 고민하는 것 같으세요. 여러분은 이분한테 어려운 사람. 네. 그리고 그렇게 행동을 하시겠네요. 그분이 아무리 적극적으로 다가와도 여러분은 결정을 내리실 거예요. 그 사람과의 의지에 상관없이 내가 이 사람을 만나야 하는지 안 만나야 하는지 연락이나 재회는 오실 거지만 여러분이 결정을 내리실 거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저는 키워드 타로 세 장을 가지고 있어요. 자 11월 남아있는 기간에 연락이 오고 재회가 시작될 겁니다. 운이 굉장히 좋으세요. 자 재회를 시작했을 때 이런 심판까지 끝나고 이분과 재회가 이어졌을 때 어떻게 될지 그 앞날을 잠시 내다보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순서가 중요하죠. 순서가 오메나 먼저 열어버렸네요. 자 변덕 새로운 소식 그리고 죽음. 여러분 조금 안타깝네요. 재회는 쉽게 이루어지겠지만 제가 심판이라고 말씀드렸죠. 예, 이분은 변덕쟁이에요. 예, 또다시 새로운 여자라든지 새로운 사건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죽음입니다. 다시 아마 그래서 시작부터 이렇게 무너지는 탑. 여러분 도 고민이 많으신 거예요. 예. 그리고 이분과 재회는 쉽게 되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스스로 예, 이분을 아니라고 판단 내리실 것 같아요. 네, 연애나 재회 바라신다면 제가 지금 드린 말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 시작하실 때 그분의 속내에 대해서 그분의 마음에 대해서 확실히 한번 체크하고 예, 다시 시작해 주시기를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연락운 있고요. 재회운 있어요. 행운입니다. 만약에 간절히 조금 재회나 연락을 바라고 계셨다면 네, 긍정적인 기운으로 한번 기다려보시죠. 여러분의 재회와 연락을 응원합니다. 첫 번째 선택지였고요. 복타 복타. 11월 예, 남아있는 예, 15일부터 30일까지 그 기간 동안 여러분의 연락과 재회의 기운. 자 11월 남아있는 보름 남짓의 기간 동안 여러분의 연락과 재회운 알아보고 있고요. 자 두 번째 선택지입니다. 자 어떡하죠? 여러분 어떡하죠? 자 그분한테 연락이 올 거예요. 그리고 재회가 시작될 겁니다. 꾸물꾸물 그분이 바라는 건 재회예요. 하지만 여러분은 절대 그 연락이 달갑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사람이 여러분 옆에 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황제와 예, 교황이 같이 나와 있습니다. 자 라이벌의 등장을 암시하고요. 여러분 곁에는 새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단언컨대 고민에 빠지실 거예요. 여기 연인의 타로 있습니다. 연인과 사랑의 타로로 시작되죠. 하지만 새로운 소식. 자 그 과거의 사람이 아니라 뉴페에서 예 여러분 사이에는 뭔가가 일어났어요.
자, 이런 시기에 연락이 온다고 해서 전혀 반가울 리 없고요. 부담스럽고 고민이 되실 거예요. 예. 사랑은 타이밍이라고 하죠. 예. 진짜 예. 아주 시기 적절한 타이밍이네요. 이렇게 사람을 곤란하게 할 수가 없네요. 원래 그래요. 예. 전 남친이나 전 썸남은 항상 이런 식으로 나타나죠. 그냥 조용하게 나타나는 법이 없습니다. 예. 뭔가 여러분의 곁에 누군가 있을 때 좀 잘 되려고 할 때 나타나서 여러분 속을 이렇게 뒤집어 놔요. 거꾸로 매달린 사내 그리고 악마입니다. 자, 광대 좋아요. 아무렇지도 않게 굉장히 신이 나서 이제 내가 연락했으니 이제 제외야. 내가 연락했잖아. 그분은 그렇게 당당하게 말하실지 모르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이미 예, 새로운 스타, 기회, 새로운 사랑과의 뭔가가 싹 트기 시작했는데 여러분의 연락이 예, 그분의 연락이 여러분에게 다가올 리 없겠죠? 마법사의 타로 예. 자, 여러분도 좀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렇게 아주 매정하진 못하세요. 좀 지켜보시겠네요. 이왕 뭐 제외를 바라고 그분이 연락할 수도 있지만 뭐 한번 뭐 그냥 받아주는 거예요. 너무 앞서서 생각하는 것도 안 되잖아요. 그죠? 그냥 뭐 연락하실 수도 있는데 무조건 뭐 제외인가요? 자, 여러분은 그렇게 쉽게 넘기시려고 하실 거예요. 뭐 그게 정답이기도 하고 하지만 그분은 이렇게 태양, 완성, 행운 그분에게도 여러분에게 연락이 다시 된 것만 해도 굉장히 기쁜 일이에요. 아마 그냥 지나치시려 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의 고민은 더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냉정하고 감정 그리고 예 노인으로 상징되는 현명함이 필요한 시기고 이 현명함이 필요한 시기인 만큼 여러분을 좀 미룬다는 의미도 될 수 있어요. 둘 중에서 예,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현명함이라는 핑계를 대면서 좀 지켜보자 미룰 수 있습니다. 그거 어쩌면 제가 좀 주의해 달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겠네요. 그냥 초반에 연락 왔을 때 잘라버리세요. 왜냐면 죽음이고요. 악마고 거꾸로 매달린 사내예요. 말 그대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깊어지고 더 꼬이고 더 안 좋아집니다. 자, 연락이나 재회는 무조건 있습니다. 무조건 있는데 여기에 사랑의 타로가 있잖아요. 처음부터.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여러분 곁에 여러분의 마음에 누군가 무언가 새로운 사랑이 싹 트기 시작했다는 게 더 큰 문제예요.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연락을 해온, 다시 연락을 해온 그분은 태양과 완성 행운, 예. 마음이 진정이 안 돼요. 막 지금 당장이라도 제외한 것 같고, 내가 연락했으면 끝난 거 아니야? 라고 여러분을 이해하지 못하실 거예요. 뭐 마치, 예. 지금까지 계속, 예. 만나온 남자친구나 그렇게 행동하려고 할 것이고요. 여러분의 속도 모르고 말입니다. 네, 이렇게 사자의 입을 벌리는 힘의 타로 여러분은 예, 결정하긴 하실 거예요. 예. 그러니까 차라리 미루지 마시고 빨리 하시라고 제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어차피 결정하실 거 예, 힘을 가지고 예, 어느 한쪽 예, 팍 결정 내리실 거 처음에 하세요. 처음에 두고 보셔봤자 시간을 두셔봤자 예 달라지는 거 없고 더 고민만 될 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저는 세 장의 키워드 타로 가지고 있고요. 자, 이런 경우 예 전 남친 전 썸남 뭐 어쨌든 간에 전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옳을지 아니면 지금 뭔가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온 새로운 뉴페를 선택하는 것이 옳을지 이 세 장의 키워드 타로로 한번 알아볼게요. 잠시만요.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심판이에요. 심판. 그리고 전차 그리고 조화 절제 균형 자 애매합니다. 애매해
자, 저 같으면은 전 남친의 점수를 한 10점 정도 더 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심판 이거야 둘 중에 하나 선택한다는 의미고요. 예, 전차 누군가 굉장히 들이댈 거예요. 들이대는 사람은 여러분을 곤란하게 하는 전 남친의 가능성이 크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조화 절제 균형, 내가 이러면 안 된다 이러면 안 된다 흔들리면 안 된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들이대고 흔들리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뭐 전 남친이겠죠? 예. 여러분 옆에 썸남이 있는 거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하지만 네. 전 남친으로 인해서 여러분은 흔들려요. 그렇다면은 어떻게 해요? 지금 옆에 있는 현 썸남이나 현 남친은 딱 부러지게 예. 단념시키는 게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 예의라고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냥 그렇게 생각해 주세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전 남친 돌아온 재회를 선택한 연락을 해온 그분에 의해서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마음이 흔들린다면 예, 그 마음 가는 쪽으로 하시는 게 정답이지 않을까 싶어요. 예. 제 경우를 약간 예를 들어 말씀드린다면 예. 누군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네가 둘 사이에 끼어든 거지 예. 헤어지고 나서 너를 만난 게 아니다. 야, 가슴을 후벼파는 멘트지만 네. 굉장히 수긍했던 말입니다. 자, 맞아요. 그 여자분은 헤어졌다고 생각하고 저를 만나실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더라고요. 잠시 떨어져 있던 사이에 제가 끼어든 걸 수도 있어요. 자, 여기 있는 뉴페가 아마 그렇지 않을까 싶네요. 아, 가슴 아픈 이야기였습니다. 자, 어쨌든 네. 연락 제외운 강력합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 여러분은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있다는 거, 그래서 갈등하신다는 거, 어떤 선택이 옳은지는 제가 충분히 말씀드렸고요. 현명하신 여러분의 선택을 응원하겠습니다. 두 번째 선택지였고요. 복타 복타. 자, 11월 남아있는 보름 남짓의 기간 동안 여러분의 연락운과 제외운, 하반기 연락운 제외운 알아보겠습니다. 11월 하반기 15일부터 30일까지 여러분의 연락운과 재회운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고요. 자, 연락운, 재회운 굉장히 좋습니다. 세 번째 선택지 무조건 좋은데요. 자, 여기 이렇게 한가운데 악마의 타로가 있어요. 도대체 이 부정적인 의미가 뭐를 뜻하는지 제가 한번 지금 고민하고 있고요. 자, 제가 봤을 때는 연락운, 재회운 무조건 있습니다. 여기 태양, 그리고 완성, 그리고 행운이에요. 무조건 그 사람한테 연락 옵니다. 그분은 광대예요. 굉장히 예. 혼자 들떠서 연락 올 거예요. 자, 심판 예. 이제 연락 옵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냥 무조건 연락 오는데 자, 여러분이 생각하는 연애의 발전, 연애의 새로운 시작 자, 연락이나 재회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재회나 연락은 아닐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럼 뭐냐? 그냥 연락한 거예요. 그냥 여러분이 생각나서 그냥 연락한 거예요. 자, 그것뿐입니다. 조금 안타깝죠. 그냥 여러분과 생각하는 게 좀 틀리다 뿐이지 어쨌든지 간에 저쨌든지 간에 연락 오고 재회는 시작됩니다. 이 재회는 어떻게 보면 그냥 만나는 걸 수도 있겠죠. 뭐 사랑이 이루어진다, 사랑이 새롭게 시작된다 보다는 어쨌든 예, 만날 수는 있어요.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크게 열려 있습니다. 그 이유는 태양, 그 다음에 완성, 그리고 행운의 타로 때문이죠. 자, 감정이 흔들려. 여러분의 감정이 흔들립니다. 자, 여기 노인의 타로 있죠. 연락은 그분이 먼저 할 거지만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 반갑게 맞아주는 거예요. 이분은 좀 어리둥절 할 수 있어요. 뭐 그냥 한번 연락한 건데 뭐지? 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렇지만 이분도 좀 안 좋은 게 뭐냐면 이용하세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마음을, 연인의 마음을 이렇게 이용합니다. 냉정하게 여러분이 보지 못했다는 게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의 탓일 수도 있고요. 뭔가 악마 안 좋은 상황이 펼쳐질 거고요. 자, 뭐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이 너무 앞서가셨어요. 이분의 핑계는 그겁니다. 노인으로 상징되는 이분의 핑계는 그거예요. 나는 그냥 뭐 생각나서 안부 삼아 연락한 거지 네가 너무 오버했다
그렇게 나올 수 있겠네요. 예. 자, 여기 새로운 소식, 그분이 먼저 연락할 거예요. 새로운 소식. 자, 냉정하셔야 돼요. 자, 힘의 타로 그분한테 이끌려 가시면 안 돼요. 냉정하게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돼요. 자, 여기 그거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은 냉정하게 그분의 연락을 그냥 흘려 들을 줄 아셔야 돼요. 들떠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자, 침착하게 그 부분 조언을 드리면서, 자, 이분의 연락을 침착하게 여러분이 냉정하게 처리하시지 못했을 때 그 앞날이 요 마지막 줄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교황, 황제, 그리고 이렇게 번덕, 예, 그리고 거꾸로 매달린 산에 무너진 탑, 죽음이죠. 예, 그냥 끝이에요, 끝. 이분은 갑자기 뜬금없이 그럴 거예요. 뭐, 예, 연인 예전처럼 뭐 다 해요, 다. 뭐 재미있어요. 마치 새롭게 사귀는 시작된 연인, 언제 우리가 싸웠냐고, 싸웠고 헤어졌나는 똑같이 해요. 그리고 갑자기 얘기합니다. 어? 우리가 사귀는 사이였어? 제외했어? 이런 말도 안 되는 뜬금포를 날릴 거예요. 조금 안 좋은 분입니다. 자, 그 부분 말씀을 드리면서, 이분은 자, 연하의 연하고, 자, 마법사 상징되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마법사 나오면 그냥 연예인이에요. 능력 좋고 잘생기신 분이어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자, 예의가 없는 분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이분이 대실 핑계, 예, 그거는 나는 뭐 헤어졌고 그래서 네가 생각나서 안부 전화 한번 한 거고 안부 연락 한번 한 건데 뭐 이렇게 오버하느냐 라고 그분은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아시죠? 너무 섣불리 판단 내리지 마시고 그분에 엮여가지 마세요. 오히려 힘을 내시고 그분과 엮어가지 않도록 한번, 예, 냉정하게 그분을 바라봐 주세요. 제가 이 정도 조언 드리고 싶고요. 자, 제 손에는 세 장의 키워드 카드 타로가 있습니다. 자, 이 키워드 타로로, 자, 이분이 과연 그렇다면은, 예, 연락은 뭐 보름 안에 오는 거니까, 그 안에 펼쳐지는 일이니까, 예, 그 안에 어떻게든 연락이 시작돼서, 접촉이 시작돼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고요. 네, 이렇게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이 이분에 차는 거예요. 처음에 연락이 왔을 때 아예 왜 쓸데없이 연락하지 마라 라고 과감하게 잘라버리셨을 때 앞날을 한번 내다볼게요. 자, 방패로 상징되는 여러분은 흔들리지 않으실 거고요. 차라리 여러분의 생활을 유지하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 그냥 잘해 나가실 거예요. 예, 스타, 예, 새로운 남자를 만날 수 있는 기회도 있고요. 이거는 전체적으로 다 연인, 사랑에 대한 타로이기 때문에 스타는 말 그대로 새로운 기회의 남자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새로운 이성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여기 전차의 타로. 자, 오히려 처음에 이분을, 예, 거부하셨을 때, 예, 이분이 헷갈리게 연락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이용하는 것을 사전에 벽을 치고 차단해 버리셨을 때 오히려 여러분은 자신의 상태에 자신의 생활을 유지하면서 좋은 기회, 좋은 이성을 만날 기회를 이렇게 전차로 상징되는 더 많이, 예,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과감하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12월, 네, 이 남은 기간 한 보름 남짓 하반기 동안 연락과 재회를 원하셨나요? 예, 올 거예요. 연락 올 거고 재회의 기회가 태양 완성 행운으로 굉장히 크게 열려 있지만, 무너지는 탑, 예, 거꾸로 매달린 산에 무너지는 탑, 예, 죽음, 그리고 변덕의 타로까지 있어요. 자, 요것도 좋지만 요것도 만만치 않게, 예, 부정적인 의미예요. 그 얘기는, 자, 시작하지 마셔라. 어차피 이분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예, 그냥 뭐 안부전화 이 정도로 생각하고 여러분한테 연락 옵니다. 되면 되고 말면 말고 그런 심정으로요. 자, 이런 분을, 예, 이런 연락을, 이런 재회를 여러분이 벽을 치고 거부하셨을 때 더 좋은 스타 기회와, 예, 이렇게 전차로 상징되는, 예, 일이 잘 풀어질 것이다. 요런 조언까지, 예, 마무리 말씀드리면서, 자, 세 번째 선택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1월 하반기 여러분의 연락과 재회운이었습니다. 재회가 시작되고 연락이 와도 일단 벽을 쳐보세요. 그게 훨씬 더 좋을 겁니다. 더 새로운 기회를 여러분에게 안겨줄 거예요. 스타.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폭타.
자, 11월 남아있는 보름 남짓 하반기 여러분의 연락운과 재회운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11월 남은 하반기 기간 동안 여러분의 연락운과 재회운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고요. 자, 이거는 여러분이 먼저 연락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먼저 움직이세요. 왜 그러냐면요. 자, 거꾸로 매달린 산에 생각이 깊다 많다 못해 그냥 아주 그냥 땅굴 파고 들어가는 분이세요. 이분은 가만히 놔두시면요 별 생각 다 합니다. 예,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상상으로 예 결혼하고 아이 낳고 늙어 죽고 다 하시는 분이세요. 이분 더 이상 생각하게 놔두지 마시고요. 자, 왜 이런 말씀 드리냐. 자, 노인에서 자 완성, 그리고 이렇게 마법사 젊어지죠? 네. 생각이 조금 바뀌는 시기세요. 그러니까 요 시기에 조금 가만히 놔두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좀 조화, 절제, 균형. 아, 좀 얄밉고, 좀 밉고, 그래도 괜찮아요. 이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예, 스타. 여러분의 기회의 기운이 충만합니다. 요 시기에 이 노인을 멱살 잡고 완성, 그리고 마법사 끌어올리셔야 돼요. 자. 단칼로 냉정하게 한 방에 확 끌어올리신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더 이상 이분을 혼자 놔두시는 건 좋지 않습니다. 더 어떻게 생각이 바뀔지 몰라요. 자, 거꾸로 매달린 산에, 그리고 여기 무너지는 탑까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게 끌어내셔도 그분은 이렇게 황제에서 무너지는 탑. 그냥 부정적인 게 굉장히 많으신 분이세요. 자격지심인가요? 이 시기가 조금 죽음으로 상징되는 안 좋아서 그럴 수도 있고요. 자, 여기 예 힘을 상징하는 예 사자의 타로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이 그분의 입을 찢어 벌리듯이 예, 멱살 잡고 막 흔들어야 돼요. 정신 차리라고,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라고. 예, 여러분 먼저 제외 연락 취하시고요. 무조건 상황을 만드셔야 됩니다. 자, 변덕. 그분은 가만히 놔두면 변덕이에요. 별 생각 다 합니다. 예, 이거 난리네요, 난리. 그런 이분을 여러분이 새로운 소식, 그럼 태양, 밝은 곳으로 끌어내신다고 생각해 주세요. 예, 괜찮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그런 기회가 있을 거예요. 스타의 타로. 네,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기회가 자연스럽게 찾아오니 이 보름 남짓 기간 동안 먼저 연락하시고 멱살 잡고 흔들어서 정신 차리라고 깨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이분은 자, 미워하지 말아 주시고요. 자, 아껴 주시고 예. 혼자 두게 하지 마세요. 이분 혼자 뒀다가는 예. 죽도 밥도 안 됩니다. 별 생각 다 하고 있네요. 예. 자, 여기 냉정의 타로 있습니다. 여러분 냉정하시라는 얘기고요. 자, 연인의 타로, 그다음에 황제의 타로. 자, 재회와 연락 바라시면 먼저 움직이셔야 된다는 그런 뜻을 나타내고 있어요. 여러분 차분하게 여러분이 조금 이분을 지켜보시고 이분의 상태를 파악하시는 것, 조금 지나서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감정은 이미 흔들렸고 여러분 그 사람을 향하고 있어요. 과감하게 먼저 연락하시고 예, 그 다음에 재회를 위해 노력하세요. 그리고 마지막 나중에 좀 한숨 내쉬면서 좀 쉬시면서 그분의 상태를 파악하시고 뭐 그냥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건 나중이에요. 그분의 마음이 궁금하시다는 건가, 이런 거는 나중입니다. 나중. 지금 하실 일은 생각이 많은 이분을 멱살을 잡고 끌어내시는 거예요. 예, 진흙탕에 계속 빠집니다 이분은. 자, 행운, 그리고 이렇게 예 광대로 상징되는 예 결론은 좋아요. 그분을 끌어내실 거고요. 두 분 사이는 이렇게 스타, 뜻하지 않는 기회로 시작돼서 행운, 이제 뜻하지 않는 행복, 굉장히 큰 행복을 느끼시게 되실 겁니다. 뭐 연인 사이가 이루어졌다, 재회가 되었다, 뭐 그런 의미겠죠. 행복이라면. 네, 맞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거꾸로 매달린 사내가 이 타로의 키워드예요. 그만큼 자, 그분이 혼자서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으니 가만히 놔두지 말아라, 그런 의미로 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뭐 재회나 연락 여러분이 먼저 움직이시면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자, 그럼 이분을 멱살 잡고 끌고 왔어요.
자, 그랬을 때 이분의 속마음이 좀 궁금합니다. 자, 이런 부정적이고 끊임없이 얘 땅굴을 파고 들어가서 나쁜 생각만 하고 있던, 나는 안 돼, 안 돼라고만 하고 있던 이분은 여러분이 끌어내서 가까스로 사랑의 감정, 연인의 감정을 만들어서 예, 다시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분의 속마음은 과연 어떨까요? 한번 알아볼게요. 잠시만요. 순서가 중요하죠. 순서가 키워드 타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한번 알아볼게요. 자, 이분의 속마음. 교황, 차분해졌습니다. 자신감을 얻었고요. 심판, 그리고 이렇게 악마. 와, 배은망덕 하겠네요. 배은망덕. 예,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해도, 자, 여러분의 노력을 무시하고 내가 잘나서 그랬지라고 얘기할 거예요. 네, 여기서 죽음이라는 건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그냥 자신감을 찾았고 자신감을 찾는데 도움을 준 여러분의 예, 수고는 생각하지 않으신다. 뭐 그런 정도로 가볍게 예,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 뭐 헤어져라 그런 뜻은 아니니까요. 예, 하지만 좀 얄밉긴 하겠네요. 좀 많이 얄밉겠네요. 제외도 여러분이 만들었고 연락도 여러분이 뭐 제가 먼저 하시라고 연락 말씀드렸으니까 뭐 먼저 하셨을 것 같고, 뭐 할 수 있는 건 여러분이 다 했는데 결국엔 내가 뭐 잘나서 그랬지 뭐 너가 한 게 뭐가 있어 이렇게 나오는 그런 예 모양새니까요. 썩 좋진 않네요. 그래도 뭐 예. 자, 제외는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연락은 이루어질 거예요. 이 보름남짓한 기간 동안 여러분이 먼저 연락하셔야 되고요. 이분의 한없이 죽음, 부정적인 이분의 멱살을 잡고 끌고 나오셔야 돼요. 힘든 과정, 그만큼 힘들겠죠? 예. 그리고 시간이 지나도 이분은 그런 고마움을 몰라요. 여러분의 고마움을 모르시는 이분.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은 아마 여러분이 처음부터 다시 생각하셔야 될지도 모릅니다. 이럴 바에야 차라리 뉴페가 더 낫지 않을까요? 예, 그거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 주시고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여러분 남아있는 11월 보름남짓의 이 기간 동안 여러분이 새로운 사람과에게 그 지나버린 사람에게 재회와 연락을 바라신다면 예, 먼저 움직이셔라. 먼저 적극적으로 예, 들이대시고 연락하시면 충분히 이렇게 행운의 타로 이루어질 가능성은 굉장히 높습니다. 뭐 여러분이 고생하시는 거야 뭐 어쩔 수 없지만 말입니다. 자, 그리고 말씀드렸죠. 예, 시간이 지나도 이분은 여러분의 고마움을 아마 모르실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 여러분의 아예 처음부터 시작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연락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자,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을 부탁드리면서 마지막 네 번째 선택지였습니다. 나 폭타!